오늘은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으로 오늘 구입한 프로젝트 능력이라는 책 목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능력. 자, 이 책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9. 네이버에 더보기 메뉴에서 여기 책이 있죠. 책을 클릭하면 다시 싱크와이즈로 가서 도구 화면 캡처 하면 다시 캡처 화면으로 가죠. 여기서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자 소개 정연교 이 책의 저자인데 이거를 메모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노트 해서 컨트롤 V. 자, 됐죠.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겼죠. 이게 마우스만 갖다 대도 이 내용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여기에 노트가 생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닫고 주소 클릭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마인드맵으로 가셔서 여기서 프로젝트 능력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하이퍼링크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놓고 확인 하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누르면 또맨그 책이 나오죠. 이번에는 이 아래로 목차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인터넷 가서 저자 소개 밑에 목차가 있죠. 쭉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 파트 1, 챕터 1, 2, 3. 그 다음에 파트 2, 챕터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각 챕터에는 또 하위 메뉴가 있죠. 팁까지. 자, 이거를 쭉 내려보면 맨 아래까지 가면 생략이 되어 있죠. 여기서 목차 펼치기 하면 전체 목차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파트 1서부터 이렇게 쭉 긁어서 이것을 복사해서 엑셀을 여시고 이거 복사해주죠. 뭐 여기 뭐. 자, 그 다음에 AL에는 번호를 매기세요. 1번, 2번 순서대로 그래서 전체를 그 다음에 B열까지 선택을 한 후에 데이트 정렬 이번에는 정렬 기준을 B열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중간에 있던 공백들이 빠지겠죠. 자, 빠집니다. 삭제. 그 다음에 이게 레벨을 정하기 위해서 맨첫 레벨이 파트, 그 다음 레벨이 차트, 그 다음 레벨이 내용, 이렇죠. 그래서 두 칸을 정도를 삽입해서 그 레벨 순서대로 파트를 맨 앞열로, 그 다음에 챕터를 그 다음 열로, 나머지는 그대로. 자, 다시 A열에서 D열까지 전체를 좀 잡으신 다음에 다시 번호 순으로 소팅을 하려면 요 기억에서 히어까지죠. 요거를 소팅하면 이제 아까 인터넷에서 본책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A열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소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ABC열이 뭐 이렇게 벌려져 있어도 되지만 뭐 좁히면 더 보기 좋겠죠. 자, 이 내용을 복사를 하셔서 ABC열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C 자 마인드맵으로 싱크와이즈로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능력을 누르신 후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다중가지 추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책 순서대로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좀 번거롭죠? 자, 이거를 방향을 오른쪽 방향으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됐죠?
자, 확대를 해볼까요? 그다음에 이것만 보시려고 했을 때는 Ctrl Enter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파트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 내려가서 마지막에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한 나만의 비밀 무기. 요책 내용이 한 2, 3페이지 되는데요. 요거를 요약하면 예를 들어서 현장명을 쓰고요.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의 확인 검사 업무 보고. 큰 타이틀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하위 가지로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경과, 공사 실시 내용. 자, 여기서 사업 개요. 그다음에 또 사업 추진 경과, 실시 내용. 자, 요 내용은 형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방향을 요 스타일에서 요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경과, 실시 내용 이렇게 되겠죠. 자, 사업 개요에서 사업 범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 공사 기간, 뭐 사업 관리도 뭐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뭐 이런 거는 하이퍼링크를 활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파일로 추가할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도 추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범위가 엑셀로 잘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면 이제 엑셀로 가셔가지고 엑셀에 있는 거를 불러 드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뭐 사업 범위 얘가 잘 정리되어 있다 하면,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붙이면 됩니다. 복사 맵으로 가서 사업 범위에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를 만약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엑셀로 가시되, 요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다른 색으로 수정을 했다, 내용을. 그러면 여기로 가면 수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필요한 거는 링크로, 어떤 거는 첨부 파일로. 이상으로 챕터 4 관리의 사례 1,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한 나만의 비밀 무기. 한 2, 3페이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요걸 색을 칠해 볼게요. 색을 칠하고, 자,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다른 장소에서 볼수 있을지 모르니까 구글 드라이브에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구글 드라이브. 자, 이상으로 마인드맵 프로그래밍 싱크와이즈로 프로젝트 능력이라는 도서의 목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